스포츠 시대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5개 구장 중 기아와 SK가 맞붙은 인천 문학구장에서만 경기가 열렸죠. 단 한 점도 나지 않는 팽팽한 승부에서 한 점을 뽑기 위한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기아가 힘겹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를 완성하기까지 길고 길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 조건은 선발 투수의 역투입니다. 올 시즌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내고 있는 팀만큼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호투로 팬들을 기쁘게 하는 선수가 있죠. 삼성 SK를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임준혁 선수인데요. 타선의 침묵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어제 경기를 제외하고도 8월에만 5경기에 나서 3승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승리 조건, 적당한 행운도 필요합니다. 3루에 있던 SK 주자가 협살에 걸렸는데 이범호의 송구가 주자의 팔을 맞고 튕겨나간 아찔한 상황. 이 승리의 여신은 기아의 편이었는지 튕겨나간 공이 투수 임준혁의 글러브로 들어갔고 실점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 조건, 정말 필요할 땐 차세대 해결사 두 안방만임이 나섭니다. 이홍구가 3루타를 치고 나가자 대타로 나선 백용환이 희생타를 쳐주며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네 번째 승리 조건은 적절한 비디오 판독 활용. 지난 한화전에서 비디오 판독으로 승리를 챙겼던 기아. 이번에도 웃을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비디오 판독으로 0-0 팽팽했던 경기에서 귀한 한 점을 올리고 승부를 가릅니다. 게타이거즈 SK전 6연승을 발판 삼아 5강 싸움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6위 한화에 두 게임 차 앞서 있고 이제는 4위 넥센을 두 게임 반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문학구장에서 SK와 시즌 12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홍건희 선수가, SK는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